오늘은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다가 지금 딱 수급인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꾸준히 팔던 외국인 이제는 조금씩 스탠스 변화가 엿보이는 것인지 분석 필요해 보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요. 메리츠증권의 황현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체적인 수급부터 좀 봐주세요. 우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그 대선이 끝나게 되면서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주식 시장 쪽으로의 투심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이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또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의 MSCI 지수에서 편출이 되면서 국내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유입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어떤 외국인의 수급 방향이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장 마감까지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의 어떤 움직임을 잘 살피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현물 시장에서 매수로 돌아섰는데 이것이 확실히 외국인 스탠스가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장마감까지도 시간이 좀 남아있고,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매수를 하더라도, 꾸준한 그 유입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금일 순매수로 장마감이 된다면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 리스트 보는 건가요? 네, 외국인 매수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트입니다. 외국인 현재는 278억 원의 매수를 거래소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이고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은 장초반 매도 출발했다가 포지션 변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지금 나란히 플랫폼 주네요. 네이버 외국인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9%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규모가 거의 500억 정도 되고요. 카카오가 두 번째입니다. 364억 원, 카카오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사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가 삼성전자고요. 다음이 현대건설과 크래프톤, DB하이텍, SK스퀘어 순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종목 산다고 보시나요?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플랫폼 업체, 인터넷 업종에 대해서 매수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금일 매수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대표적인 성장주였던 인터넷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매수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플랫폼에 대한 매수는 이어질까요? 당분간 어떤 성장 섹터,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유효하다면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투표가 마감이 되고 초기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 관련주들의 흐름이 순환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것 같고, 이런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접근은 단순하게 지금까지는 저가 매수를 접근하시기에는 유효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은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를 보자 해주셨는데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좀 전에 추천주로 제시가 됐는데 외국인이 지금 파는 걸로 나오네요. 120억 정도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 심텍, 안랩, 아난티. 각기 다른 섹터의 종목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기준 잡기가 힘든데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물론 어떤 대선 이후에 관련된 정책
쪽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시총상위 종목 중에서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셀틴 헬스케어 그리고 일부 게임주까지 섹터 내에서도 개별 종목으로 외국인의 매매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매도하고 있는 파라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서비스를 앞두고 어떤 기대감의 주가가 단기에 상승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출시일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분석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수급 관심주 어떤 종목인가요? GS건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그 건설 업종 내에서 주택 사업 부분의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택 공급에 대한 그 정부의 정책이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신규 건축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 쪽에서의 GS건설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크고 이쪽 사업 부분에서의 경쟁력 역시 굉장히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주택 공급, 특히 어떤 재건축의 활성화라든지 수도권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온전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건축과 주택 사업 부분 이외에도 신사업 쪽의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그 수처리 시설 운영이라든지 유럽 쪽의 플랜트 사업 쪽의 그 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이익이 2021년에 대비했을 때 약 34% 이상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실적적인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직전 고점을 방금 좀 뚫어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7%나 올라서 매수를 과연 어떻게 해봐야 될까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차장님이 세우신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런 말씀드린 모든 그런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에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그리고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 박스권을 뚫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는 갖춰졌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55,000원, 손절가는 41,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GS건설 지금 사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표주가 51,000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살펴봤습니다.